넘어가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무기 변신해서 이거를 빼는 게더 데미지가 좋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비슷한 건가? 아직까지도 비슷하네. 똑같네. 그쵸? 이걸 뺐을 때 버티기 능력이 더 올라가네. 빼버리자. 그냥 일반으로 가는 것이 낫다. 오케이. 아, 근력 스탯은 다 채웠어요. 30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자, 이제 가볼까? 여기였나? 오케이. 우와. 지려. 와. 개지려. 이게 다크 소울스를 용은 완전 저거네. 거의 크리스마스 트리네. 뭐지, 스카이림의 그용 같은 경우에는 뿔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멋있게 달렸는데, 비싸게 달렸는데, 목에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오, 개무서워. 어우. 얼굴 뭔가 작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그용 같은 느낌이 더 강해. 자, 갑니다. 자,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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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돼요. 오케이. 뭐 소리 나는데? 근처에 뭐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템이 뭐 있다고 나오거든요. 반대쪽인가? 그러네. 이게 불사자의 뼈조각이네. 오케이, 이것까지 먹고 갈걸. 그랬으면 짱이었는데. 뭐야? 아이고, 난리 났다. 쟤 결국 나와버리는구나. 아이고, 나 무서워. 나 여기 있을랜다. 나 무서워. 어우씨. 야, 다시 다리로 가래. 야, 가자, 가자. 다시 다리로 가래.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아니네, 매복 있네. 됐어. 됐어. 이상 없어. 꺼져, 이씨. 아, 여기죠? 오케이. 같이 떨어졌냐, 설마? 오케이. 뭐 고룡이 있고 뭐 되게 복잡하네. 비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자의 뼈조각 태우자. 에스트병 플러스 되겠다. 아, 이게 핵이 풀려? 그래봤자 뭐 어차피 나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핵 쓰고 다니면은 바로 그냥 간다. 그쵸? 자, 이게 또 정면으로 가는 게 지금이 또 끝이 저거네. 이제 정면으로 가서 끝이 있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또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야. 끝이 없어. 이제는 정면이 아니라 또 왼쪽으로 가야 된대. 여기 있는 템다 먹고 가라고 이렇게 공략 만들어 주셨나봐요. 오케이, 공략대로 갑니다. 템다 먹습니다. 자, 갑니다. 일로 가네요. 이렇게 막아주고. 자, 침착하게. 이거 유인을 잡을까요? 유인해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
어, 야야 의도치 않은 패링 나이스다. 어, 개 나이스. 어, 개 나이스. 오케이. 어, 개 나이스, 개 나이스.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어, 여기 난리 난다, 여기 난리 나. 어,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좋은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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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가드. 자, 체력 하나 팔고. 오케이, 마무리. 좋습니다. 다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이제 템 좀 먹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모두에 치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열린 길로 들어가면 된다네요.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네. 어, 뭐야? 아, 여기 여긴가 보다. 일로 가자. 아이템을 다 챙기라네. 들어가자. 야, 여기 가면 왠지. 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저긴 아닌 것 같아. 이걸 챙기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네. 교재된 보석. 많이 먹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네요. 일로 내려갑시다. 어,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차가운 이루실의 작업이 있대. 어, 그 다음에 혼내주래. 혼내준 다음에 이루실의 작업을 획득하라네요. 오우, 야, 이 미친, 이렇게 시작해? 가만있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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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 우와! 우와, 질렀다. 어, 이거는 잡지 말고, 이게 너무 빡세니까, 여기는 굳이 안 잡아도 되기 때문에 잡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를 안 잡았을 때를 생각을 해서 가겠습니다. 어, 자, 여기를 안 잡았을 때, 자, 이제 여기를 안 잡았을 때, 어, 보자, 보자, 보자. 아하. 아하, 아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왕! 여기래, 여기래, 여기래. 오케이, 여기래, 여기래. 오, 아, 놀래라. 아, 저도 뭐 던진 자식이 있네. 뭐야, 숨어있잖아. 자, 위에부터 처리하는 게 낫겠다. 에스터 얼마 없는데? 집에 한번 갔다와. 할 수 있으려나? 오케이, 개 많이 나온다, 개 많이 나와. 어, 다 한 방이야, 한 방. 나이스. 두 방. 오케이. 다 제거했고. 어? 뭐야? 안에 남아있는 자식 있었어. 다크 소울. 좋아요. 이러면 뭐 당연히 템 없겠지? 어? 잠깐만, 저기도 지금 꼬꼬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네? 일단은 밑에서 어, 밑에 와서 파밍 파밍하고 검은 화염병.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일단은 다시 여기로 올라가래. 여길 이제 올라가고요. 어, 바로 기다리고 있네. 얘네 뭐지? 뭐지? 뭐야? 어? 어디 갔지? 어? 얘네 떨어졌나?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사기다.
오, 잠깐만! 이 자식들 봐라. 이런 물량전으로 오다니, 이런 나쁜 자식들.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꿈틀거리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얘를 혼내주라네. 석유 괴물이 나온대. 아하. 오케이, 그럼 뭐 그냥 때려줘야 되나, 이렇게? 어우. 미쳤다, 야. 잠불 쓰고 싶다. 어, 극혐인데? 한 번 더 던져. 야, 간다. 야! 저 녀석은 뭐 페토로를 잡아야 되냐, 저거? 저 녀석은 씨. 양손. 오오오오오! 이 자식 봐라. 아! 차라리 잘 됐어. 차라리 잘 됐어. 아씨. 차라리 에스트 다 채우고 가. 아, 저 에스트 없이 잡으려니까 노답이다, 저거, 진짜. 자, 그러면 오케이, 화염병으로만 잡자고. 오케이. 그것도 꺼내 써야겠다. 좀 더 센 거. 뭐야? 어어어! 어, 이 자식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됐어. 저기 또 저 냄새 맡는다, 저. 그치. 별로 이렇게 데미지 차이는 없네. 됐어, 됐어. 그러면 화염병 났어. 오케이. 아, 그랬구나. 화염병 무한으로 구매할 수 있구나. 몰랐네. 쇠기석 덩어리. 하... 오졌다. 진짜 힘들었다. 아, 아, 정말 힘들었다, 여기. 자, 오케이. 됐어. 다 제거했어. 얘 영구적으로, 야, 얘 한 번 죽이면 이제 안 나오는 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으로 가야 된다네요. 아, 한 번 죽으면 증발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정면으로 가야 된다는데, 다리를 건너 가던 길로 가야 된대요. 여긴가 본데? 이쪽인가 본데? 막힌 것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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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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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 나이프야. 됐어. 저긴가? 이쪽인가? 오호 여긴 어디야? 아 여긴가 본데. 정문이 열린대요. 이제 이걸 열리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지름길 열린다. 어디 열리는 거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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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챙기고. 오 누가 나 봤나봐 누가 나 봤나봐. 어 개무서워. 어어어어어어어 잘못했어요 형. 잘못했어요 형. 어우씨 무서워 죽겠네. 잠깐만 지름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래.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이 잠깐만 공략이 글쎄요.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를 떨어지라는 건지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다, 잠깐만, 복약이, 어허. 아, 여기 미미기 있대. 아, 여기 있네, 미미. 오케이, 미미 잡아주죠. 야, 잠깐만. 미미기 아까 저기 구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 누가 아까 그랬는데? 미믹은 쇠사슬이 없다고 있는데? 응응 그냥 하고요. 어허 오케이. 쇠사슬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쇠사슬 달린 게 아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쇠사슬 아니 쇠사슬 있는 게 저기요 미믹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야 쇠사슬 오른쪽 그대로 있는데 방향. 오케이 일단은 잡아주고요. 일단은 잡아주고 쇠기석 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잡아준 다음에 이 여기로 와서 와 포인트 47,000이네.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인을 하라네요. 지름길로. 뭐야? 성직자가 날 막고 있었어. 깜놀 개깜놀. 오케이 쟤 유인해서 잡아야 된다네. 성직자 잡을 수 있을 때 잡았으면 참 괜찮았는데 방금 오히려. 오케이 이 자식 내가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꼈다 꼈어. 우와 우후. 이 자식 이거 밀릴까? 아 밀리네. 오케이 괜찮다. 아 안돼. 와 개센 놈들 이거 씨. 가만 있어봐. 와, 엄청난다, 엄청나.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이걸로 밀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어? 아, 피 회복했다. 야, 이거 집에 갔다 와. 이거 집에 갔다 와. 굳이 지금 여기서. 그치. 쟤를 지금 잡아야지만 이점이 있나요? 쟤를 지금 잡아야지만 이점이 있는 것 같진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갑시다. 오케이 집으로 한번 가죠. 자 집으로 갑시다. 성직자 두 마리가 뒤에서. 자 오케이 쇠기석도 지금 강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믹은 쇠사슬이 바깥쪽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요? 아까 미믹 아닌 애들도 쇠사슬 똑같이 돼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조금 각도가 다른가요? 아유, 덩어리가 두개 모자르네. 젠장. 그래픽이 안 좋다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데 난. Welcome home, Spirit. Very well. Then touch the 자, 체력을 찍읍시다. 근력보다도 이제는 체력이야. 난 피의 전사가 되겠어. Farewell. 자, 갑시다. 일단 걔네들을 다 평정하긴 해야 된다. 이제 걔네들을 다 평정해야 돼.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평정해야 돼. 자, 여기 있는 애들 이제 다 평정해야 돼. 조금 유인해서 잡아봅시다.
어우. 야, 저 새끼부터 잡아. 맞더라도 잡아. 오. 성직자가 한 명 더 있거든. 일단은 잠깐만 뒤져. 나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 봐. 와! 와, 미쳤다. 가만있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오케이, 뒤자. 뭐하냐, 멍청아. 뭐하세요. 방패도 없으신 분이 뭐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자, 저기 성직자 보인다. 자, 성직자 잡으러 가자. 니가 마지막 놈이냐?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저기 있는 기사 자식 저거. 저 방패 들고 있네, 쟤는. 얘는 방패를 들고 있네. 무서워. 뭐야, 락곤이 안 돼. 아, 됐다. 오케이, 뒤자. 아, 이거 뒤잡이 안 돼. 까비. 뒤잡이였는데. 자. 괜찮아. 야! 에이, 모르겠다! 야! 버텨! 자, 에스트뼈 먹으면서 버텨. 방패 쓰고 있어, 지금. 방패 얼마나 힘든데. 됐다! 아유, 씨! 야, 끝났어. 한 대만 더. 오, 됐어. 오케이. 잡았다. 와, 잡았어. 자, 잡았고요. 다음 이제 쇼컷 열어야 되는 길이 있는데 봅시다. 자, 아이템을 싹 챙기라는데, 잠깐만, 저기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챙길까? 아, 여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네. 어허. 여기 위인가? 오케이, 여기다. 쭉 올라오면 보스룸이 보이거래. 아, 다른 데서 떨어져야 돼, 저기는. 이쪽에 이제 보스룸이 보이나 보다. 아, 그러네. 저 보스룸이 보이네요. 오케이. 자,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일단 먼저 아이템을 챙기라네요. 근처에 뭐 없겠지? 오케이. 아, 여기가 쇼컷이구만. 태양의 메달. 좋았어. 오, 뭐야, 사다리도 있네? 아, 여기 위에. 잠깐만, 여기 위에도 템이 있네. 여기 가자. 자, 왠지 용이 한 마리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야. 여기 템이 있어요. 에스트 조각? 아, 쇠기석 덩어리. 좋습니다. 쇠기석 덩어리 좋아요. 뭐야, 저 살아있잖아, 쟤네들. 자, 내려와서. 오케이. 일단은 쇼컷 열지 말고 일단 먼저 파밍부터 합니다, 나.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눌러둘까? 야, 근데 여기서 왜 죽어? 어떻게 혈흔이 나? 아, 지가 그냥 가다 뒤졌구나. 지가 가다 그냥 뒤졌구나.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저기 좋은 반지 있네. 아까 거기 올라갔었어야 됐다. 어 거기 올라갔었어야 됐어. 잭리퍼니 좀 한번 다녀와. 잭리퍼니 훈수가 너무 심해요. 사실 잭리퍼님 때문에 좀 방송하기 힘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바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힘들다고 얘기 드렸는데 절대 제 얘기를 안 들어주셔서 다음번에 오시면 조금 미안하게 강퇴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오우 씨 도끼 캐 같은 거 이거 캐 같은 거 씨. 오케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 쇼부 봐야 돼. 이런 애들한테는 방패 쓰지 않아. 어차피 에스트 넘쳐. 어차피 에스트 넘치고 어이 샹. 어 쟤는 잡자. 자 막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군수는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 좋은 템이 있대. 자 한번 볼까? 아 저기 밑에인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기사의 반지가 있대. 가보자. 오케이. 야 부숴버려 그냥. 누가 내 악기를 막아버려. 그냥 아 간지나게 부숴버려. 기사의 반지 한번 보자. 기능이나 한번 보자. 자 이건가? 근력을 높인다? 근력이 35, 근력을 5를 높여주네? 어 꽤 높여주네. 그러네.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안 꼈을 때 아까 공격력이 가만있어봐. 지금 한번 보죠. 20 정도가 올라가네 공격력이. 그러네. 지금은 이거 끼는 게 맞아요 사실. 어 지금은 어차피 소울은 더 많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고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꾸고 오케이 이 상태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정면으로 가면 기사맨이 있대. 아유 샹씨. 아유 잠깐만 얘를 잡을만한가? 얘 잡을만한 템이 있나? 여러분 아 어 저 기사맨은 어 예 기사맨은 스킵할게요. 어 저 기사맨은 어 버서커의 반지를 준다는데? 쟤를 잡으면? 쟤를 잡고 가면은 아 나 또 돌아버리겠네. 나 또 얘를 잡으면 아 얘를 잡으면 길이 있나봐. 버서커의 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 이거 또 뭐야 또 이거. 아 가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아! 와, 한 대 맞았네. 어, 이거 뒤진다. 잘못하면 뒤져. 이거 한 번 더 먹어. 오케이, 여기 뒤잡았다. 아, 뒤 못 잡았네. 괜찮아. 오, 야, 방패로. 아니, 저기 뭐야. 칼로 가드를 해? 이거 뒤진다. 이거 잘못하면 뒤져. 가만 있어봐. 오! 맞! 인생! 망했다! 아, 이걸 죽냐. 이걸 죽네. 이런 체장! 가자, 다시 가자. 아니 뭐 잭스님은 방패 성애자야? 어? 방패 성애자입니까? 다시 갑시다. 금방 갑니다. 아 여기 그대로 남아있겠네 그러면? 야 잠깐만 나 쇼컨 열었잖아.
그 쇼컷이 어디로 연계되는지는 확인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 쇼컷을 열었기 때문에 굳이 저기로 갈 필요는 없어. 그 쇼컷이 어디로 연결된 거지?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왠지 아 그걸 확인 안 했다. 저 그게 어디로 연계되는 쇼컷인지 그걸 확인 안 해서. 잠깐만 빛이 보자. 어디 어디야? 이건 지금 공략을 보기 너무 애매하다. 쇼컷 길만 알려주세요. 쇼컷 길이 어디야? 이런 데인가? 뒤쪽인가? 맨 처음 기사랑 성직자 있었던 곳 왼쪽이 쇼컷이라고? 아 여기? 혹시 맨 처음이라 그러면 가면서 봐. 어디냐? 엄청 처음? 나 그 엄청 처음이면 기억 안 나는데. 쇼컷은 아예 여기가 아닌 거야? 무희에서? 아 그래?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내비를 다른 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이미 쇼컷은 뚫었고요. 무희에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무희로 갑시다. 어차피 근데 뭐 금방이긴 한데 거기도 여기 아니고 이게 딱 무기를 아 여기 있네. 두 번째구나. 쇼컷이 무기 화토뿌라고 이어진다고? 아 이거 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기사나고 기도하는 곳 왼쪽 엘리베이터. 오케이. 아 이 게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여긴 아니겠지?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야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온다. 오케이. 성직자 눈치챘어. 근데 스트레스 받진 않아. 근데 그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내진 않아요 제가. 막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죠 유튜브에서. 내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돼.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나는 제 방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음파 방제 뭐라 썼냐면은 초보지만 즐거워. 딱 봐도 정상인 아니거든요. 다크소울3 하는데 초보지만 즐거워 힝힝 써놓으면은 이 새끼가 드디어 게임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멘탈이 깨졌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크소울3라는 게임을 하면서 방제에다가 즐겁다는 단어를 쓰는 놈은 미치지 않고서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최대한 나 자체적으로 무조건 해피하게 게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즐겁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즐겁다에 저의 모든 그 환수를 다 머리에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갑시다. 아까 가는 길이 여기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거든. 아 잠깐만 이쪽이었던 것 같다. 여기였다. 여기다 이마 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공략 지금 9일차인데요 뭐 이 정도인데 뭐 정말 지금까지 이런 멘탈 유지하고 있으면 저는 아마 미쳤을 지금 이미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미쳤어. 오우 쉣 더 파킹. 자 여기서 야야야야야 이거 잡고 오케이 오 야 방금 이득 봤다. 이렇게 끝났어. 살았니? 죽었고요. 얘네들도 템이 꽤 나오죠. 크로스보우? 잠깐만 이거 지금 내 거보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어차피 크로스보우 지금 안 끼는구나. 라이트 크로스보우, 스나이퍼 크로스보우, 아 아바레스트 이게 제일 좋네. 이거 끼면 아 이거 그냥 무거워서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왔었죠? 오케이, 금방 왔네. 금방 왔어, 금방 왔어, 금방 왔어. 저 개새끼 저거, 저 잡아야지 저거.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나한테 들어와봐, 이 새끼 들어와봐, 들어와봐. 끝났다. 쉽네. 어, 수고했어. 됐어, 됐어. 자, 됐어요. 이제 잡았으니까. 자, 잡았어. 잡았기 때문에 일단 나갑니다. 일로 와서. 아. 오케이, 여기서 태양의 제단이, 여기서 태양천미 이걸 받칠 수 있다네요. 이거 굳이 안 받쳐도 되잖아, 그치? 이거 받치면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냅두고. 그 다음에 잠깐만. 어, 왜 공략이 이걸 열라는 게 없지? 공략이 이걸 열라는 게 없네? 설마 미믹인가? 일단 여기 열었고. 이건 아니고. 나 한번 때려봐. 야! 아닌가 보다. 오케이. 야, 근데 이렇게 만들면 재미없지. 내가 만약에 다크소울3 제작진이었다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야, 이거 봐. 오른쪽이 그대로 있잖아. 미믹인 것도 쇠사슬 그대로 있네. 내가 볼때 쇠사슬이랑 그 미믹이랑 일반 상자로 구별이 안 돼. 아, 내가 아까 이게 마저 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다크소울3 제작자였으면은 이거를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어, 여기다가 이거를 그 미믹을 안에 넣어두는데,